성경을 공부하는 인생은 승리합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성공의 순간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실패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긍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의 성경을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도울 수 있는 큰 글자 통독성경이 있습니다. 역사순 1년 1독으로 출간된 세계 유일한 통독성경입니다. 오늘도 역사순 큰 글자 통독 성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굿뉴스 룻기 1장에서 4장의 통습 다섯 가지 포인트를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룻기는 한마디로 제사장 나라 이야기입니다. 사사시대 전반적인 분위기가 제사장 나라 교육 실패라면 룻기는 이 같은 사사시대 한가운데서 제사장 나라 교육을 성공한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룻기는 마을 공동체 안에 닥친 어려움을 제사장 나라의 율법으로 해결해가는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제사장 나라 율법으로 인간이 얼마나 품위 있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 나오미는 제사장 나라 법을 변칙적으로 사용했습니다. 흉년은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율법을 어길 때에 주시는 징계입니다. 그러나 그 징계에는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손길, 긍휼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는 것이 복된 길입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안타깝게도 흉년이라는 하나님의 징계를 맞을 때 제사장 나라의 희년법과 연결시켜 경작권을 팔아서 자신들만 풍요롭게 모압으로 흉년을 피해 떠났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10년 만에 모든 것, 곧 재산과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며느리 룻과 함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는 제사장 나라의 계대결혼법과 기업모를자의 법을 이용해 며느리 룻에게 안정적인 삶의 길을 열어주고자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제사장 나라의 법 절차를 무시한 나오미의 계획을 알게 된 보아스는 자신보다 더 가까이 법적 책임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립니다. 한마디로 나오미는 아직도 제사장 나라 법을 변칙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 보아스는 제사장 나라 법을 법대로 순종하며 삽니다. 자기 밭에서 일하는 일꾼들에게 제사장 나라의 법, 곧 민수기의 법대로 인사하는 사람 보아스는 그의 밭에 이삭을 주우러 온 룻을 확인하고 곧바로 일꾼들에게 이삭 줍는 룻을 건드리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그의 배려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한 제사장 나라 법 때문입니다. 그리고 룻에게는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이 당부는 당시의 험한 사위로부터 룻을 보호하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어서 일꾼들에게 룻을 위해 곡식 다발에서 이삭을 조금씩 뽑아버리라고 말합니다. 이는 레위기 19장의 밭모퉁이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밤에 자신의 타작마당을 찾아온 룻을 만났을 때에도 제사장 나라 법대로 기업무를자의 법과 계대결혼법을 꼭 지키겠다고 약속해 줍니다. 네 번째 포인트, 제사장 나라 성문 법정은 민형사 문제를 결정합니다. 제사장 나라는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각 지파의 장로들이 제사장 나라 시스템을 이끌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아스는 나오미와 룻의 사례를 다루기 위해 베들레헴 민사 성문 법정을 요청합니다. 보아스는 먼저 기업무를자의 법을 말하며 첫 번째 기업무를자에게 나오미를 책임지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첫 번째 기업무를자가 엘리멜렉이 10년 전에 경작권을 판 땅을 희년 연수대로 계산하여 자신의 돈으로 되찾아주고 나오미를 책임지겠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보아스가 이때 기업무를자의 법에 이어 바로 계대결혼법을 꺼냅니다. 나오미는 늙어서 계대결혼법에 해당되지 않으나 그의 며느리이며 말론의 아내인 룻은 젊으니 당연히 계대결혼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첫 번째 기업무를자는 곧바로 난색을 표하며 나오미를 책임지지 못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합니다. 차라리 공개망신을 당하고 자기 재산을 지키겠다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나오미에게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었던 자가 자신의 우선적인 권리를 포기하자 그 권리는 자동적으로 보아스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제 드디어 성문 법정의 판결이 내려집니다. 첫 번째, 친족이 신을 벗어 기업무를 자의 법적 권리 포기를 확정하는 절차를 밟아 재판을 마무리하자. 마침내 보아스는 자신이 기업무를 자가 되어 룻과 결혼하고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을 것을 선포합니다. 성문 법정이 끝난 후 제사장 나라 법을 지키기 위해 경제적으로 큰 손해를 감수한 보아스를 이웃들이 축복해줍니다. 이렇게 보아스는 제사장 나라 법대로 순종합니다. 보아스는 10년 전 흉년에는 흉년의 징계를 달게 받으며 베들레헴을 지켰고 10년 후 하나님께서 풍년의 복을 주시자 그 복으로 두 여인을 제사장 나라의 제사자로 복원시키는 데 앞장섭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이방 여인 룻은 제사장 나라의 복을 받고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도 들어갑니다. 제사장 나라는 모든 민족을 복받게 하는 나라입니다. 그 어두운 사사시대의 한 복판 작은 베들레헴 마을에서 이방 여인 룻이 제사장 나라 법으로 모든 민족을 향한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룻은 그 유명한 다윗의 조상이 되어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됩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모든 성경은 유익합니다. 세상 예화나 성경 요절주의, 권별주의는 끝내 성경을 어렵게 합니다. 모든 성경을 모든 가정에서 5살부터 통성경 스토리로 듣게 되면 성경은 곧 쉽고 재미있는 책이 될 것입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제87일 룻기 1장.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륜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해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발은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라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말하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룻기 2장.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롯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사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롯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의뢰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 보아스가 롯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면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롯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롯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롯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롯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죽은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롯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리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롯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으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룻기 3장. 롯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것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팔찌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롯이 시어머니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롯이 가만히 가서 그의 팔찌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본즉 한 여인이 자기 팔찌에 누워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롯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모를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로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은혜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모를 자이나 기업 모를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모를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모를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모를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모를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며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여섯 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여섯 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룻기 4장.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모를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르러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모를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모르려면 모르려니와 만일 내가 모르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모를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모르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모를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모르지 못하노니 내가 모를 것을 내가 모르라. 나는 모르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모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모를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살아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며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엘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모를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남을 낳았고 남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